경기 시작됐습니다. 블루스톰에서 1시에 위치했죠. 1시 노란색, 아주 노란 프로토스 김재훈 7시에 위치했습니다. 지금 현재 2연승을 달리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박준호죠. 7시에 블루스톰에서 아래 지역에 위치한 박준호. 박준호 선수가 이번 시즌 현재 6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그 개인 전적 다 합쳐서. 그래서 과연 전승으로 네,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할 수 있을지 그런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매너 채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채팅창을 얼리지 않았는데 혹시라도 뭔가 채팅창이 약간 물이 흐려진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은 바로 얼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은 그래도 약간 매너 있는 기분 좋은 채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훈, 빠른 파일런 지어주고 프로브 서치, 돌아서 서치가 하고 있죠. 이거는 지금 박준호에게 박준호가 설령 앞마당을 대놓고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보통 파일런 서치가 안 왔으니까 그렇다면은 이거 스포닝풀부터 지어라. 네, 약간의 무언의 압박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일직선으로 그 프로브가 왔으면은 간혹 가다가 앞마당을 그냥 대놓고 가져가는 적어도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렇게 플레이를 하지 못하도록 프로브를 돌려서 정찰 간 김재훈. 센스 있는 플레이였죠? 이러면서 앞마당으로 떠나고 있는데, 지금 앞마당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생각인가요? 이건 약간 아쉽네요. 일단 미네랄 300이 모이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미네랄 멀티에 먼저 해처리를 꽂아버리는, 박준호. 좋네요. 이게 굳이 무리해서 앞마당 가져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낭패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괜히 프로브한테 방해당하고, 파일런 짓고, 막 저그링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차라리 이런 식으로 천천히, 앞마당 말고, 트리플부터 가져가는 플레이 굉장히 좋죠. 이러면서 김재훈 역시, 오, 드론. 드론, 와우! 예, 라바 3개 중에서 드론 2개 저그링 1개 찍었다는 것은 굉장히 센스 있는 플레이였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드론 저그링이 아니고 저글링 드론이었던 것 같아요. 저글링의 생산 속도가 28초, 그리고 드론이 20초이기 때문에 저글링을 먼저 찍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또 드론을 눌러주면은 방금과 같이 드론이 먼저 나올 수 있어요. 거의 동시에 나온 것을 고려해보자면은 드론이 아니고 링 드론이었죠. 앞마당 캐논 타이밍 굉장히 좋아요. 프로브 한기로 깔짝깔짝 대주면서 이거 난입! 한기 난입! 한기 난입! 그래도 사실 이 친구로 이거 찍어놨죠? 앞마당 가야죠. 그렇죠. 자, 이 한기로 뭔가 그 프로브를 사냥한다던가 그럴 순 없어요. 그럴 순 없지만 이런 식으로 존재 자체만으로도 프로토스에게 압박감을 주기에는 충분하단 말이죠. 괜히 이거 안 붙여도 되는 프로브 두 개. 이거 미네랄 캐면은 충분히 더 많은 이득을 챙길 수 있는데 일하다 말고 전쟁터로 끌려나가는 네, 일꾼들이죠. 언제나 이렇게 총알받이가 참 서글픈 거예요. 총알받이 이 친구들은 언제나 열심히 쓰임만 당하다가 네,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거 프로브 한 기. 네, 앞마당으로 보내주고 좋아요. 뭐, 이 정도로 막아주고 있으면은, 딱히 손해보지 않고 있고, 이 질럿은 바로 달리는 이 판단도 역시나 좋습니다. 김재훈. 왜냐하면, 이거, 그 질럿이 저그링 한개 따라다녀봐야, 어차피 이거 못 잡거든요. 그럴 바에는 이거 한개 달려서, 지금 타이밍에 차라리 저그가 이 드론 나오고 있는 이 타이밍에, 지금부터는 저그링 두 기, 네기 정도 더 찍으란 얘기예요. 드론 찍지 말고. 그래서 이런, 살짝의 압박, 굉장히 좋네요. 압박 가면서 이거 여차하면은 드론 몇대한두대 때리다가 미네랄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이적, 네, 딱 자리 잡고 있다가 친구 오고 있잖아요. 역시 우린 친구 아이가 하면서 기다렸다가 또이두 기가 깽판을 즐길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프로브 한 기도 좀 살려가지고 이 친구들하고 같이 좀 돌아다니면 어떨까 싶은데, 놓쳤죠, 이거 센터.
센터 지역 놓쳤습니다. 이거 정면 지역에 이 친구 잡는 시간 동안 야 여기 드론 6기나 있는데 1, 2 야 한 기 잡아줬고요. 또 들어가면 야 이것도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죠. 게다가 아까 풀어반기 바로 됐어요. 네, 이러면서 스파이어 올리고 있고 이러면서 풀어반기로 다시 한번 정찰을 시도하는 김재훈 굉장히 좋습니다. 이러면서 또 컷웨어 모을 준비하고 있고 컷웨어가 아니고 발업질럿.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지역에 있는 적응이 한계예요. 이 친구가 분명히 이제 정찰할 겁니다. 앞으로 한 10초 내로 움직이기 시작할 건데 정신이 있다면은 그렇죠 움직이죠. 딱 들어가서 이거 뭐 스타게이트 이제 올라가네. 뭐야 안쪽 보니까 기타 하나 더 있고 아둔까지 있잖아. 아 이거 보면은 2층 오 자기 프로브 1.4 김재훈 자기 프로브를 한 기 잡아버린 김재훈 FE 저거리 한 기가 지금 프로브 두 기째까지 두 기째까지 잡아주면서 정찰이면 정찰 타격이면 타격 그리고 뭐 정신지배면 정신지배까지 상대 유닛을 그냥 뭐 셀프킬 시켜버리는 박준호의 저그링 한기 폐기보소 이러면서 상대 지금 커세가 없는 걸 봤기 때문에 뮤탈리스크 충분히 생산할 수 있거든요. 지금 라바가 4개째가 됐는데 안 나왔다는 것은 뮤탈리스크를 찍었다는 거예요. 뮤탈리스크의 생산시간은 40초 라바의 생산시간은 20초 그래서 라바가 하나 더 나오면서 뮤탈리스크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뮤탈을 질럿으로 보게 되는 이 장면은 그나마 김재훈 입장에서 다행입니다. 바로 질럿 됐기 때문에 뮤탈이 내본진으로 오지 못하도록 시간 끌어주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해요. 김재훈 이러면서 제이멀티까지 썬큰 타이밍이 약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흔들어줄 수 있죠? 네 이런식으로 드론 한번 흔들어주고 이 질럿은 11시로 빠지는게 좋아요. 11시로 빠져있다가 추후에 네 죄송합니다 네 추후에 다시 견제할 필요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자 네 방금 약간의 클릭 미스 죄송합니다. 이게 마우스가 스타 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자 캐논 3개인데 이거 뮤링으로 한번 본진 난입 시도하겠다는 건가요? 그런데 야 박준호의 생각보다 캐논이 많았어요. 보통 이 타이밍에 앞마당에 2 캐논 진짜 많아봐요. 2캐논인데 지금 3캐논으로 좋은 수비해줬고 11시 지역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또 견제할 수 있는 준비해둔 거 좋은데 컷해주는 박준호의 플레이도 좋네요. 이러면서 이제 다크 암흑기사 다크템플러를 준비해주고 있는 김재훈 게이트까지 늘리고 있고 지금 굉장히 좋아요. 김재훈의 초반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박준호도 물론 뭐 일꾼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다던가 하는 것은 아니라 지금부터 상대의 그런 컷웨어에 대한 변수 컷웨어가 쌓이고 있긴 한데 글쎄요 김재훈 컷웨어의 공일업은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컷웨어를 그다지 좀 빡시게 활용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인데 글쎄요 어차피 컷웨어를 6기 정도까지 모을 거라면은 한 기 모으기 시작하면서부터 공업을 했으면 이거 6기 모이면서 공일업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했다. 자 뮤탈리스크와 익스컬즈에 대해서 그만큼 잘 격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란 거예요. 커세어가 야 뮤탈리스크로 또 이 친구들 흔들어주는 플레이 좋아요. 아예 본진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게 네 이러면서 여기 있는 프로브 한 개 있죠. 커세어 뭉치기에 활용을 해주고 있고 6게이트까지 늘리면서 지금 타이밍에 이제 김재훈은 게이트 유닛 한 타임만 더 나오고 나면은 바로 트리플 멀티 가져가야 됩니다. 트리플 멀티 가져가면서 앞마당 위쪽 이 지역 있죠? 이 지역에다가 로보틱스 하나 지어주고 이후에 네 박준호의 추가적인 병력들에 대한 조합에 대한 대처를 해주는 게 좋은데 스컬지가 커세어를 그냥 지나쳤죠? 야 악한 형님 일단 히드라의 이동속도 업그레이드 완료가 됐고 다크템플로로 11시 확인하는 김재훈 근데 한번 썰었었나요? 썬 건 아니었는데 오버로드와 뮤탈리스크의 배치가 마치 이걸 안다는 양 배치를 잘해줬고
각 지역마다 오버로드가 다 떠있죠. 물론 본진에는 없긴 한데 셔틀이 날아올 수 있는 그런 경로 전부 다 띄어놨기 때문에 박준호 입장에서는 그다지 지금 피해볼 상황이 아니고. 야 좋아요. 이제 11시 히드랄리스크가 빠져있는 곳을 좀 커세어로 흔들어줄 여지가 있거든요. 사실 이 지역은 약간 힘들고 빼야죠. 김지원 빼야죠. 네 살짝만 때려주고 쉴드만 벗겨진 상태에서 빼주는 게 중요하고 이러면서 김재훈도 트리플 멀티 가져가줘야죠. 지금이 제일 적기거든요. 뭐 러커 확보 안 됐겠다. 적의 병력 별로 없겠다. 지금 타이밍에 넥서스 꽂으면 되는데 아 이거 꽂아버리질 못하고 있어요. 박준호는 멀티하는 데 있어서 전혀 야 펠런 야 프로브 프로브 지켰고 나이스 나이스 잘하고 있어요 김재훈.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곧 있으면은 저그는 방위럽이 될 겁니다. 저그는 방위럽이 될 거고 그렇다면은 이 커세어가 사실상 지금은 무쓸모예요. 그냥 네 그냥 무쓸모가 될 수밖에 없어서 물론 지금 사실 체제상 뭔가 그 커세어가 공일업이 됐다고 하더라도 약간은 좀 무쓸모입니다. 지금 커세어가 할 게 없어요. 이 친구 스포 콜로니 변신시키기 직전 타이밍. 야 11시 약간 이렇게 빈틈을 노려주는 플레이는 굉장히 좋네요. 이게 스포 콜로니 있었으면 사실 이렇게 커세어가 날뛰지 못했을 건데 오! 안 되죠. 그래도 몇 기는 썰 수 있어요. 몇 기는 3기 오케이 3기 썰고 다시 빠져 오! 야 방금 또 위쪽으로 빠지면서 썬큰의 촉수를 피하는 다크 좋아요. 센터 지역에서 이제 한바탕 붙을 준비하고 있는데 박준호의 병력 많긴 많은데 지금 스톰 두방 장전됐기 때문에 이거 김재훈이 이기거든요 이 싸움. 어? 야 맨땅에 일단 스톰 근데 뒤에 스톰 좋아요. 뒤킬 끊어주는 스톰 좋고 여건덕에서 싸우기 때문에 이거 질럿들이 충분히 히드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공이 2업 됐어요. 공이 2업 드라군 몇 개만 얻어 이거. 야, 이 지역 드라군! 야, 러커 변신! 여기서 이렇게 막아주면은! 자, 김재훈 멀티하고 있는데 지금 병력 생각보다 많이 잡았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진출해주면서 상대의 그런 러커 확보하기 직전 타이밍! 이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한번 찔러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김재훈. 그게 아니라면 그냥 5시 대놓고 가져가는 플레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센터 싸움에서 이득을 챙긴 거는 김재훈이기 때문에 어차피 박준호는 여기서 수비라인을 형성해야 되지 공격적인 플레이하기 좀 힘들거든요. 부담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김재훈이 멀티 가져가주는 이 판단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어차피 공격 아니면은 멀티였는데 그 택 2 중에 택 1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뭐 나쁜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절대 없고 이러면서도 충분히 저그에게는 압박을 줄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 멀티 안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병력을 시원하게 뿜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옵저버. 옵저버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죠? 뒤에 오고 있는 옵저버. 정면 지역 히드라 한기로 잘 막아주고 있네요. 이 히드라 한기가 사실상 그 나중에 입구 지역 돌파하는 질럿들을 러커 액으로 막아주기 위해서 배치한 것이고 야 공이업 질럿들 진짜 저글링 찢어줍니다. 이러면서 여기 삼성 큰 박준호도 진짜 안정적으로 하네요. 이러면은 이제 김재훈 멀티를 그냥 짓는 게 중요하죠. 프로토스가 계속해서 이 가스를 유지하고 있는 판국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네 3챔버 저그와 좀 힘싸움을 해주기 위해서 고급 유닛 특히나 템플러나 나중에 리버 같은 유닛 좀 필요하단 말이죠. 야 템플러 6기 지금 템플러 6기에다가 전진된 친구들도 다시 한번 마나가 찼기 때문에 11시가 약간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러커 3기 배치가 굉장히 좋아서 이거 질럿 녹입니다. 질럿 녹이는데 지금 빨간색 물결이 엄청나서 김재훈 이거 병력 스톰 다 쓰고 난다고 하더라도 이거 잡아먹힙니다. 결국에 잡아먹혀요. 지루에 다 죽었죠. 이 러커 몇 기에 러커 한 기 막 두 기 세 기에 다 죽고 결국 이 병력 전멸하게 되면은 아 글쎄요 김재훈 멀티를 진작에 가져가면서 좀 더 고급 유닛을 채워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약간 아쉬움이 있네요. 게다가 12시 가져가는 거 들켰고 12시 가져갈 생각하고 있었다면은 더더욱 11시에다가 병력을 좀 꼬라박을 생각 그
필요가 없었어요. 아, 이렇게 되면은 박준호가 센터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가 있고요. 5시 멀티, 지금부터는 지키기가 굉장히 버겁죠. 김재훈, 아 달립니다. 지금부터 저글링 그냥 신났어요. 드래그 어택, 드래그 어택 하면은 시간 조금만 지나면 아드레날린 업그레이드 되고 추후에 디파일러 그리고 뭐 2업, 3, 3업까지 될 수 있는 게 저그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저그 세상이죠. 캐넌 4개가 열심히 수비해주고 있긴 한데 힘이 붙이죠. 프로브와 함께 이렇게 둘러싸주는 플레이는 좋고요. 그래도 이게 천천히 밀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야, 이렇게 프로토스의 제이멀티 지역 공략을 당하게 되면서 1경기 박준호 선수가 물량전을 통해서 네, GG를 받아내고 맙니다. 아, 왜 이렇게 자꾸 미스가 나네요. 네, 조종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1경기 박준호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